다음은 이제 우리 그 음악 치료 동아리 근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황. 근황은 첫 번째 근황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성의없게 적어놨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적어.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가 그렇지가 않아? 보통 신곡이잖아, 이런 신곡. 보통 느닷없이 이런 거 나오면 신곡이지. 실사리곡인가? 그렇지 않아? 규현이 표정이 약간 그렇지 않아? 규현이 이런 제목 노래 별로 안 좋아해. 그래, 규현이 제목이랑 안 맞아. 야, 뭐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옛날 노래. 규현이 이런 노래 제목 갖고 오면 안테나 바로 부러뜨린다. 야, 그렇지 아무도 모른다. 최백호 선생님의 그렇지 않아 막 이런 느낌인데. 규현이 이런 느낌 별로 싫어해. 그렇지 않아. 나오기도 전부터 초를 쳐. 야, 초친다. 단체로 신나서 초를 치는 거. 초친다는 것도 너무 옛날 버전이야. 아, 이번 신곡. 아니, 사실은 내 신곡이야, 이번에 나와. 그렇구나. 1월 9일 정도 나와. 제목만 봐도 EDM이네, 그지? 그렇지 않아. 안테나에 가서 안테나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고. 괜찮네. 대단하다. 너무 신난다. 그래, 신나지. 현아, 짜작곡이야? 이게 내 곡을 냈어. 근데 넣었다가 까였어. 내 노래는 까이고. 규현이가 쓴 곡은 제목은 뭔데? 내가 쓴 곡은 잠깐만. 잠깐만. 아, 지가 쓴 건데. 서대문에서? 서대문에서. 아, 잘 지내니, 잘 지내니. 잘 지내니? 그걸 못 외웠어. 잘 지내니? 되게 어려운 가, 저 제목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 지내니? 핸드폰 보고. 10년 전에 신사 리허설 한 건 다 기억하면서. 잘 지내니? 항상 보면 발라드니까 아무래도 드라마 타이틀에서 여자 주인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뮤비 찍었어? 이제 곧 찍어. 다 다음 주에. 누구랑? 여배우 있겠다. 여배우 누구? 너도 연기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내가 1집에는 아이린. 광화문에서는 아이린. 광화문에서. 2집에서는 밀리언 조각. 밀리언 조각. 고아라. 3집부터 이제 혼자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유연석 형이랑 둘이 갑자기 뮤비를 찍고. 브로맨스. 근데 브로맨스라고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둘이 왜 사랑하는 내용이냐 막 팬들도 궁금해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8년 만에 이제 여자 배우 아 9년 만이구나. 누구? 그 이제 DP로 좀 많이 이름 알리시. 디피 하신 분. 오, 그 목소리가 엄청 좋으신 분. 여기 점 있고. 원지한 씨랑. 와, 그럼 진짜 예뻐. 너 왜 이래? 왜 기대가 돼? 어? 원래 아, 왜냐면 여자 연예인분하고 절대 교제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아, 한다고? 아니 아, 그런 거에 대한 그 배우분하고 교제를 아니 전제로 교제. 뮤직비디오 찍는 거. 뮤직비디오 나오는 조건이 저와 교제하셔야. 그렇죠. 꼬시기 되게 쉽다. 내가 교제할 사귄가. 아 근데 뭐 예전 라스에서 그런 적이 있어. 그냥 아 연예인분들은 뭐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연습생 좋아하잖아. 같은 연습생 좋아하잖아.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지 않아.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우리가 이렇게 깔 걸 대비해서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 EDM 계속 듣고 싶대. 이제 그렇지 않아. 잘 어울려, 규현이랑. 와, EDM 대박이다. 이게 그렇지 않아. 다들 뭐라고 물고 뜨? 하이에나들 같아. 맛있는 먹잇감이 하나 온 거야, 지금. 너 근데 크라이는 안 해? 예성하고 우리 슈즈 KRY라고 거기서 이제 저거 해야지 페퍼톤즈 루시드포라고 맞아. 같이 해야지 크라잉넛 나 해야지 하기는 크라잉넛 나 해야지 하기는 크라잉넛? 크라잉넛을 왜 해? 크라잉넛? 크라잉넛을 왜 해? 안 했어 자 귀여운 예성 려욱이 부릅니다 말 달리자 옆에서 시원히 달리고 있어 시원히 달리고 있어 와, 아니, 근데 그래서 크라이는 어떻게 해? 크라이. KRY 예성 려욱 나 이렇게 셋이 유닛이 있잖아. 어쨌든 간에 이번 첫 앨범을 내는데 그래도 난 핑크 블러드니까 영원아. 그래서 예성 형이 려욱이한테 우리 그래도 한 곡 넣는 게 어때라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둘 다 너무 오케이.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수록곡을 넣게 됐어. KRY. 이제 지금 노래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 그럼, 여기서 신곡. 어 근데 내가 충분히 불렀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규현이 지금 목이 괜찮아? 아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 죄송스럽게도 립싱크를 준비했어. 아. 야 발라드를 립싱크로 해? 야 발라드. 화장적이다. 야 진짜 희귀자들이다. 야 너 이거 괜찮? 싱어게인 3에 가면 임재범 형님이
규현 씨, 제가 아는 형님 봤는데 거기서 입신 됐고 이러시면 어쩌려고 그래. 규현 씨가 믿었는데. 규현 씨 내가 믿었는데. 우리 시국에 있을 심사위원들 아는 형님에서 립싱크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합격 못 시키겠습니다. 그럼 어떡해, 재범이 형님이. 너 엄청 아끼지 마.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또.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러자. 네. 일단 들어볼게, 우리. 네. 들어보자. 야, 뒤에 놓고 립싱크 괜찮다. 야, 이거 립싱크 같은 데 맞는데? 불을 왜 마셔? 나이 많았는데. 야, 라이브도 아닌데 습관이야. 립싱크라도 열심히. 좋아, 맛있을 수 있지, 그래. 맛있을 수 있지. 기현아, 목은 안 나, 춤을 출 수 있잖아, 그치? 어차피 EDM이라서. 춤춰야지. 어, 기대된다. 그렇지 않아. 기현, 안테나에서 나오는 첫 번째 신곡. 신기할 만큼 그대로였으니까 한눈에 널 알아채고서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는 새 가까워지는 너 그때 내가 참 어려서 사이버가 아담 같았어. 아, 노래가 확실히 안테나로 가더니 약간 토이 톤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창법도 바뀌었어. 마이크 빼는 거 변짐섭 형 스타일인데. 너에게로 또 다시. 김재준 선생님. 이거 소리 다 들어갔겠지. 다 들어갔지. 누가 들으면 AR 틀었는 줄 알겠다. 오해하겠어 지금. 그러니까 오해하겠어.